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기본서가 출간됐네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기본서 갖고 시작하죠. 자, 그리고 오늘 프린트 있어요. 항상 학원에 오면은 지난번에 배운 거를 복습해야 되고, 오늘 배운 거 일부가 OX 또는 괄호넣기로 나와 있다고요. 딱 오자마자 이 세법은 지난번에 배우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물론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은 30페이지. 자, 30페이지 보자고요. 자, 그럼 거기 왼쪽에 보면 5번 과세기간에 있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뭐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뭐가 있죠? 양도소득세. 개인들이 내는 거잖아? 그럼 사업자가 팔면은 무슨 세금 내요? 종합소득세. 6개. 딱 6개. 적지 마세요. 지난번에 다 적었어요. 적는데 목숨 걸면 점수가 안 나와. 그냥 흘러가라고요. 11월, 12월은 편안한 마음으로 적다가 다 놓쳐요. 그럼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거는 기억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나는 거예요. 글씨가 잘안 보이더라도 이 정도는 기억나야 수업을 하죠. 등이 뭐예요? 등록면허세. 그럼 이세 녀석은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 그다음 요세 가지는 뭐다? 세무서와 관련된 국세. 요거 배웠죠? 자, 그럼 세금은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방법이 있죠? 그럼 이에는 뭐다? 한번 내는 세금은 신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배운 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2주 전에. 그다음 등록면허세, 신고, 재산세, 정부가 결정. 그다음 종부세, 결정. 양도세, 신고. 그다음 종합소득세도 신고. 요렇게. 그럼 결정하는 게몇 가지밖에 없어요. 2개. 매년 내는 거. 한번 내는 거는 납세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 학원에 일찍 옵니다. 30분 전에. 뭐 세법만 나머지 한번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30페이지 한번 보죠. 과세기간 5번. 자, 과세기간이 뭐다? 글자 그대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 그럼 박스에 별 표시하세요. 소득세만 알면 되잖아요. 소득세 나와 있죠? 그럼 소득세는 1년에 한번 세금 낸다. 그럼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래서 원칙이 뭐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러나 사망하죠? 사망하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한다?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12월 말 쓰면 안 돼요. 그다음 출국하면은 뭐다? 12월 말이 아니라 뭐라고 적혀있죠? 출국일 때까지. 그래서 원칙은 1년 단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간. 그래서 죽거나 출국하죠? 그럼 죽으면 땅으로 잠수 타잖아. 출국하면은 날라가죠? 날라가잖아요. 12월 말일이 없다. 단 밑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는 출제 제외. 알아들었어요?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찍혀 있을 뿐이에요. 항상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출제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뭐만 알면 된다? 소득세. 그럼 이렇게 소득세 하면 뭐를 합쳐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소득세라 그래요. 기억나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거예요, 지금?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 여섯 과목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정신이 없겠어요. 오늘 중개사 30회 합격대 합격자 발표인가요? 오늘. 그래서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번에 탁 붙는 거야, 중개사는. 나이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귀가 얇으면 안 돼. 학원 시키는 대로. 선생 시키는 대로 하면 한 번에 무조건 붙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죠. 자, 법정 신고 기한. 꼭대기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별 딱 붙여요, 오른쪽. 31쪽.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낸다 그랬죠. 12월, 저 1년에 한 번 낸다 그랬잖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거를 뭐라 그래? 소득. 그래서 번개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한다? 다음해. 다음해 언제까지 납부한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과세하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벌었잖아, 이제. 그럼 올해 내는 게 아니라 다음 해.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말을, 이거는 상식이야. 여기 칠판을 봐야 돼.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설명을. 이건 상식이잖아, 인간 살면서. 아파트 단지에 보면 5월 달, 뭐 붙어 있어? 5월 한 달은 뭐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찍혀 있잖아, 게시판에. 안 찍혀 있는 분은 후진 아파트에 사는 거야. 다 찍혀 있어, 5월 한 달. 이거 다 내봤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간이라 그래. 처음부터 끝. 기간이라 그래요. 그러나 종료일. 종료일이죠? 종료일을 뭐라 그런다? 기한. 요렇게. 그래서 신고기간, 납부기간 하면 처음부터 끝이에요. 처음부터 끝이라고요. 요렇게. 그러나 기한 나면 마지막 날. 기한 나면. 자,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제 책으로 돌아가야죠. 60일. 암기해야 돼. 60일에 60일. 60일. 그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 뭐가 붙어? 가산세. 이거 상식이잖아. 사회에서 인간 살면서. 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취득세가 늘어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납부한다? 등기등록 전까지. 전까지고. 자, 재산세 나왔다.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재산세예요. 자, 땅을 갖고 있어. 납기가 언제다?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자, 그 다음 상가를 갖고 있어. 건축물. 자, 상가는 언제까지 낸다?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자, 여러분들이 상가를 갖고 있죠? 그럼 1년에 세금 두 번 내는 거야.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토지건축물을 바꿔서 나와, 날짜를. 알아들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택. 여러분들이 디귿. 가장 잘하는 거 주택이잖아. 주택이죠? 그러나 집이 없는 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처음. 집이 있는 분들은 고지서 날라오잖아. 그래서 고지서 날라오면 언제까지 납부한다? 20만 원 넘어갈 때는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단 가장 중요한 게 얼마 이하 두꺼운 글씨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와. 한꺼번에 포인트가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 하면 틀려요, 요건이. 20만 원 이하다. 이하. 그럼 이하는 20만 원을 포함해요, 제외해요? 포함해서 밑으로. 그럼 20만 원 초과라고 나오면 2분의 1, 2분의 1. 이하가 포인트예요. 이하. 초과가 아니라 이하. 찾았어요? 한꺼번에. 이거 다 겪어봤잖아, 인생, 그죠? 근데 이상하다, 나는 한 번밖에 안 날라오는데. 그럼 싼 집에 사는 거야, 싼 집에. 알아들었어요? 20만 원 초과가 돼야 그래도
집값이 한 4, 5억 되는 거예요, 시세로.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20만 원 넘게. 그러니까 세종도 돈번 사람 엄청 많다나. 아파트를 3번 이사 가니까 10억 벌더라고, 세종도. 그래서 자, 그다음 종부세 드디어 나왔다. 종부세는 겨울에 내는 거야. 재산세는 여름, 가을. 종부세는 겨울에. 자, 다음 달이잖아. 납기가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말일까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다? 3번, 4번은 뭐다? 납부 기간이 보유세는 보름이야, 다 보름.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12월 1일부터 12월 뭐다? 15일. 말일 하면 안 돼요. 기간. 자, 그 다음 소득세. 나왔죠? 올해 벌었으면 다음 연도 언제까지 낸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별딱 붙였죠? 별 붙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주택. 여러분들이 겪어봤잖아, 인생 살면서.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야죠, 이제. 자, 앞, 뒤에는 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자, 그 다음 쭉 넘겨요. 기본 과정이니까 12월, 12월은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44쪽. 제6절. 자, 별딱 붙이세요, 이거. 44조 꼭대기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보다 성립되는 시기가 있고 확정되는 시기가 있고 소멸되는 사유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44조 꼭대기 찾았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성립, 확정, 소멸을 구분해야 돼요. 셋 중에 하나. 찾으셨죠? 자, 여섯 분 중에 제가 잔소리가 제일 많죠, 솔직히. 내가 대전은요, 답을 요하지 않아. 조용해요, 대전분의 특징은. 조용히. 뭐 물어봐도 답변도 안 하고 혼자 다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답변을 안 하더라도 내 가만히 있을게요. 괜찮아요? 결석만 하지 마세요. 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가 있고, 확정 시기가 있고, 조세 채권이 없어지는 소멸 시기, 소멸 사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립 시기가 뭐냐? 세금 낼 의무 성립 시기는 뭐다? 뭐가 충족되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는 과세 요건 위주로 세법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세금을 과세할 중요한 요건 몇 가지예요? 몇 개? 몇 개? 글씨가 네 글자잖아, 네 글자. 네 개. 하나는 과세 대상, 하나는 납세 의무자, 하나는 과세 표준, 하나는 세율. 세율.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립만 됐지, 얼마라고 확정이 안 됐죠? 그래서 세법 용어로 구체적이 아니라 무슨 용어를 쓴다? 추상적. 거기 추상적이란 고딕체가 있죠? 얼마라고 확정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립 시기를 추상적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성립만 됐지, 확정은 안 됐다. 즉, 이거를 다르게 말씀하면 뭐냐면은 이거는 세액 계산에, 세액 계산에 뭐를 얘기한다? 출발점. 아무 때나 세금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계산을 시작하세요. 시작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 그래서 세액 계산에 출발하는 시점을 우리는 성립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제 항상 여섯 개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를 세 글자로 뭐라고 배웠어요? 세 글자로.
세 글자로 뭐라고 배웠어요? 독립세.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걷어가는 세금. 두 글자로 뭐라고 배웠다? 본세. 그래서 참 이거 세 글자로 독립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2주 전에 배운 거를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세 유지로 이제 성립 시기를 따져보자고요. 전칠판 한번 봐요. 취득세는 자 뭐다? 취잖아. 취. 취니까 뭐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취는 취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취득할 때 성립한다.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 성립 시기는 알아들었나요? 자, 그래서 44쪽. 한번 취득세 한번 찾아봐요. 취득세. 지방세잖아. 취득세는. 어디에 취득세가 있어요? 오른쪽 양괄호 3번에. 딱 동그라미 쳐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세법은. 오른쪽 양괄호 3에 취득세만 별표시하라고요. 그래서 과세 물건을 취, 뭐다? 취득하는 때. 찾아야 돼요. 자, 이거 뭔 뜻이에요? 취득할 때가 언제예요? 자,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그럼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취득이잖아. 그러면 취득할 때는 언제다?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하면 내 거잖아. 그럼 잔금이 끝나는 순간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찾았어요? 뭐 체계 체계에다가 이 모든 과목은 기본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찾았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잖아. 그럼 어쩌고 저쩌고 뭘로 출발한다? 등으로 출발하면 돼. 등기 등록보다 하는 때. 자, 별표시에 등록분만 시험에 나와. 그래서 면허부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록분을 얘기한다. 면허부는 출제 제외. 그래서 등은 등으로 시작하면 돼. 등기등록 하는 때 성립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뭘로 들어간다? 이제 재산세.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재산세 어디 찍혀 있어요? 왼쪽에 양괄호 2번. 왼쪽에 양괄호 2번. 왼쪽 오른쪽은 구분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처음은 왼쪽 오른쪽도 정신이 없어. 야, 재산세 나와 있죠?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아주 중요한 단어에 이거 별표시 딱 하고. 과세 기준일. 자, 이게 뭔 뜻이다? 세금을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 세금을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은 몇 월 며칠이다? 요렇게. 그래서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거죠? 누가 낸다? 6월 1일 소유자가 내는 거야. 내가 6월 1일 주인이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할 때 성립하면 안 돼요. 6월 1일 기준이다. 항상 시험은 어떻게 나와? 5월 1일, 7월 1일 틀려요. 6월 1일. 제가 전국구 강사라 그랬죠. 부산 가면요. 몇 월 며칠 하면 6월 1일이라고 그래. 대구 가도 몇 월 며칠? 6월 1일. 사투리 써요. 그러나 숫자는 표준어를 써줘야 돼. 6월 1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다? 표준어를 쓰잖아. 경상도 가면 98%가 6월 1일. 10월 달 되면 10월 1일.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 6월 1일. 왜 6월 1일일까요? 수많은 숫자 중에. 우리가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해, 세금을. 그럼 나중에 타법에서 배워요. 우리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을 언제 발표할까요? 5월 말까지. 5월마다 4월 말까지 발표해. 4월 말. 그리고 땅은 언제까지 땅값을 발표한다? 5월 말. 그럼 5월 말이 되면 뭐다? 공시가격이 딱 결정돼. 그래서 5월 말에 결정하니까 기준은 뭐다? 6월 1일이 되는 거예요. 땅은 언제까지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5월 1일.
우리의 아파트는 언제까지 발표한다? 4월 말일. 타법에서 배워요. 그래서 5월 말일이 되면 토지나 이런 주택은 공시가격이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기준은 뭐다? 6월 1일. 숫자를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부세. 종부세 찾으라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국세. 위에 나왔죠? 자, 같은 재산이잖아. 그럼 종부세도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럼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신 분들 다 9월 말까지 재산세 끝났잖아. 그럼 12월 달 되면 뭐다?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와. 그럼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종부세 내는 사람은 축복받은 자야. 부자들이잖아. 그래서 98%는 서민이야. 종부세 내는 분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중개사를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보고 중산층 대열에 합류해야죠? 자, 그 다음 주민세. 자, 밑에 주민세 봐. 자, 주민세도 시험은 뭐만 나와? 재산분. 재산분만 나와요. 균등분은 머릿수대로 내는 거야. 주소가 있으면. 우리가 여름에 주민세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와. 그건 균등분이야.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재산분만 나와. 이것도 어느 날 기준이다. 이거는 칠 하나야.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재산분은 칠 하나예요. 딱 표시하고. 칠 하나. 육 하나 하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날 때 제3분은 일명 뭐다? 제철이. 제7. 제7, 제철이. 6 하나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기초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럼 제3분 주민세가 뭘까요?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제3분 주민세 설명하고 있슈. 제3분 주민세가 뭘까요? 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세종시에서 개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죠. 개인 사업자. 그럼 사업소가 있잖아. 그 사업소는 부동산이잖아.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뭐를 신고 납부해야 돼? 재산분 주민세를. 알아들었나요? 그럼 개인 사업자는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요. 사업소 과세 대장이란 장부가 있어. 알아들었나요? 사업소 과세 대상에 7월 1일 현재 이름이 올라오면 그 사업자는 뭐다? 1년에 한 번 뭐를 납부해야 된다? 제3분 주민세. 그래서 6 하나가 아니라 뭐다? 7 하나예요.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제3분 주민세는 6 하나다. 틀려요. 7 하나.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아까 했죠?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자, 그 다음 소득세. 소득세 나와 있네? 자, 위에 44쪽 소득세. 자, 소득세는 뭐와 뭐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은 1년 단위로 과세한다. 그럼 1년을 우리는 꼭대기 왼쪽에 뭐라 그런다? 과세 기간.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절대로 이 지문은 뭐다? 별 하나 딱 붙이고 소득이 발생할 때 그러면 틀려요. 이거 과세 기간이잖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럼 끝난 때는 언제야? 12월 말일. 그래서 12월 말일 날 어떻게 해라? 세금 계산을 출발하라. 출발해서 번개 있으면 다음에 5월 한 달 안에 신고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소득세 원칙만 알면 돼요. 기초는 복잡한 거 하지 말라고요. 원칙.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일. 꼭대기 찾았어요? 꼭대기 찾았잖아. 자, 이렇게 해서 본세 끝났잖아. 성립식이 6개. 6개 끝났어요. 나머지는 다 바풀 때기는 지금 하면 안 돼요. 끝났죠?
자, 그 다음.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본세에 따라다니는 세금, 부가적으로 붙여서 내는 세금이에요. 딱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두 가지. 하나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두 가지야, 이거. 이거는 혼자서는 징수 못하죠? 본세에 부가 붙여서 내는 세금. 부동산 관련. 딱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이런 게 있어.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인데 이거는 특별 징수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지방소득세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내봤잖아. 그럼 종합소득의 10%는 세무서에서 붙여서 10%를 지방소득세로.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특별히 걷어주는 거야. 특별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 다음 뭐가 있어? 취득세를 신고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잖아.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세목.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다? 결국 본세에 따라다니는 세금 아니야. 그죠? 결국은 뭐다? 본세가 늘어나거나 본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이죠? 결국은 뭐다? 이거는 본세 뭐다?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암기하면 안 돼요.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뭐다? 본세랑 같이 내는 거죠? 이거 본세랑 같이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자, 그다음 여기 봐요. 특별징수도 뭐다? 지방소득세도 본세에 붙여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본세. 그럼 가산세도 뭐가 늘어나는 거야? 본세가 늘어나잖아. 그럼 이 네 가지의 특징은 본세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본세가 붙으면 맞는 거야. 근데 시험은 본세를 길게 얘기해. 헷갈리게. 자, 그래서 오른쪽 4번 45쪽 양괄호 4번 부가세, 가산세, 기타 나와 있죠? 자, 농어촌 특별세 옆에 적어 두 글자로 본세. 자, 본세를 길게 어떻게 얘기한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이게 본세 동그라미 치고 그 과세 표준이 되는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본세랑 같이 성. 그 다음 지방교육세도 동그라미. 그래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뭐다? 부가세. 그러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뭐가 나왔다? 본세. 그래서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자, 지방소득세도 뭐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소득세만 동그라미 쳐. 법인세는 출제 제외.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를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줄여서 뭐다? 본세. 자, 지방 소비세는 알 필요도 없고. 자, 가산세 별 하나 딱 붙이고. 가산세. 자, 7번 봐. 가산세는 뭐야, 이거? 본세가 늘어나는 거잖아. 본세가 늘어나는 거지? 그냥 본세를 어떻게 얘기했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뭐다? 본세를 가산날 국세지방세. 줄여서 뭐다? 본세. 좀 가산세 찾아야 돼요. 찾았어요? 가산날 국세지방세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그래서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이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밑에 수시부가. 자, 수시부가는 세금이죠? 자, 칠판 한번 봐요. 수시부가가 뭐예요? 수시부가가 암기하면 안 돼요. 세금을 포탈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세금을 포탈해. 또는 정부가 세금을 누락시킬 수도 있죠. 잘못해서. 아,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누락시켜. 또는 우리가 세금을 띄어먹으면 모든 세금은 뭐다? 수시로 걷어갑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수시부과하는 세금은 뭐다? 수시로 시작하면 맞는 거야. 수시. 근데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쳐. 사유자가 꼭 들어가야 돼. 절대로 시험은 수시부과할 때 그러면 틀려요. 사유. 어떤 사유야? 누락됐다 세금이. 또는 우리가 세금을 띄어먹는 거를 뭐라고 해요? 포탈. 이런 사유가 있으면 모든 세금은 수시로 시작하되 사유를 꼭 확인하자. 그래서 밑에서 두 가지는 뭐다? 가는 가로 시작하면 맞는 거야. 가는 가로 시작하는 거요.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뭐가 붙어라? 사유. 자, 이렇게 해서 성립시기 기초가 끝났네요. 세법은 있잖아요. 조금 이해하고 복습만 하면 다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안 해서 그래. 자, 넘어가죠. 넘어가요. 자, 대표 예제가 나왔네.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해봐요. 천천히.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거 있다. 단 항상 시험장에 가면 배운 한도 내에서 답이 보인다. 모르는 거는 하지 마세요. 아는 것만. 답이 몇 번이야? 1번.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자, 뭐야? 제철이. 제철이. 제철이잖아. 7하나. 그럼 나머지는 다 틀렸잖아. 그럼 틀린 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나오잖아. 29회 때 세법이 엄청 쉬웠잖아. 그죠? 29회 때. 이게 답이야. 이걸 못하지고 2번, 3번, 4번, 5번 보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왜 정신이 없는 걸 보냐고. 기본기에 충실하면 12개 맞춰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이제 심화 강의에 들어간다고요. 자, 그림 보라고요. 그림. 자, 그림 보면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림. 자, 소득세.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이야? 12월 말. 아, 이거 12월 말, 12월 말이 되면 1년 소득을, 세금 계산을 출발하잖아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언제 납부하는 거야?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말에. 안 적혀 있지만. 그래서 1년이야, 1년? 1년. 그럼 이거는 성립 시기를 물어볼 때는 뭐라고 답해야 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단, 신고 기간을 물어볼 때는 5월 1일, 5월 말일. 그래서 성립시기와 신고기간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는 언제 성립해? 취잖아. 등록면허세는 등. 등기등록할 때. 그럼 따라다니는 부가세잖아. 취득세 더하기 농특세 지방교육세 가산세는 본세랑 관련이 있죠? 그럼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는 거야. 취득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세 개는. 등록면허세도 똑같아요. 지방교육세 가산세는 뭐다? 등록면허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 그림이 그거라고요. 이거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이런 애들은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리고 밑에 따라다니는 박스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6월 1일 날 밑에 것들은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습니까 지금? 뭐가 끝났어요? 성립시기. 자 그럼 칠판 봐요 이제. 확정을 시켜야죠? 자 칠판 보세요 이제. 자 뭐 배웠어요 여기까지? 납세할 의무가 성립됐다. 그럼 성립되면은 세금 계산을 출발하죠? 출발한 다음에 얼마라고 확정을 시켜야 돼. 그래서 확정은 뭐다? 어떤 용어를 쓴다?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 오른쪽 두꺼운 글씨 구체적이란 단어가 나와요. 구체적. 나왔잖아요. 자, 구체적.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다 배운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취득세는 누가 세금을 확정할까요? 납세의무자가. 우리 다 지난번에 배웠잖아. 납세의무자가 뭐를 신고하는 때 어떻게 한다? 확정된다. 이거. 신고할 때 확정되고 신고할 때 확정되고 이거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결정할 때 확정되고 두 가지는 신고할 때 확정된다 이거죠.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개사 공부하는 것도 운명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운명. 여러분들은 중개사 자격증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한다. 매년 내는 세금은 신고하라 그러면 난리 부르스가 되죠? 나는 5억, 옆집 할머니는 신고를 아예 안 해. 그러니까 매년 내는 세금은 기다려라 결정. 지난번에 했던 거 재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양괄호 1번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신고주의조세라고 얘기한다. 기본서 나와 있죠? 자 신고주의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 봐요. 딱 별 하나 붙이고 동그라미 1번. 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동그라미 1번 읽어봐요. 시작. 신고하는 때가 포인트야. 신고 납부하는 때 그러면 틀려요. 신고하는 때 납부는 나중에 하는 거야. 자 칠판 봐요. 칠판 보라고요. 자 아파트를 분양받았지? 그럼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갖고? 서류 갖고. 그 서류가 있어. 신고서 서류가. 그럼 신고서에 얼마에 취득했고 세금 계산을 우리 스스로 하는 거야. 못하니까 법무사, 세무사 등에 의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과세표준 신고서가 있다고. 그럼 신고서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확정이 되는 거야. 확정. 그래서 신고하는 때 확정. 납부는 나중에 하는 거야. 나중에 60일 이내에 납부가 들어가면 그럼 밑줄 그어. 박스야. 그럼 동그라미 2번은 뭐다 이제 안 했어.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누가 결정한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2번. 동그라미 2번.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제 날짜에 안 하면 누가 결정해? 정부가 결정.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는 그대로 결정해요? 세금을 늘려서 결정한다. 세금을 늘려서 가산세를 붙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박스. 자, 밑줄 그어. 신국세. 뭐가 있다? 소득세 밑줄 긋고. 자,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라 그랬죠?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어.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별 하나 딱 붙여.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 그럼 정부 결정은 없어져. 됐죠?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지방세. 자, 지방세 뭐다? 취득세. 밑줄 긋고. 등록면허세. 밑줄 긋고. 그까지만 밑줄 그어요. 자, 2번. 부가주의. 자, 부가주의라고 나와 있죠? 자, 부가가 뭐야? 옆에 적어. 결정. 부가는 항상 결정에서 뭐다? 부담시키는 거. 부가주의. 부가는 뭐랑 똑같은 용어다? 결정. 결정에서
부담시키는 거. 그럼 나와 있죠? 과표와 세액을 누가 확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가, 과세관청이 확정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주는 거다? 고지서. 그럼 대표적인 세금은 박스, 밑줄 그어 종부세. 종부세는 국세예요. 그리고 재산세에 재산세 딱 두 가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결정하는 거야. 결정. 정부가 결정해서 확정시킬 때 납세 의무가 성립과 뭐다 부가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결정. 확정된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이요. 자, 넘어가죠. 자, 출제는 어떤 식으로 된다. 대표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대표예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대표예제 자, 기억. 취득세는 뭐다?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재산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국세. 그럼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보는 거야? 과세관청이 결정. 정부죠? 그럼 뭐를 물어봐? 지방세. 그럼 지방세를 물어보니까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 재산세밖에 없네, 답이. 만약에 국세를 물어보면, 원칙이니까 국세를 물어보면 답이 니은으로 바뀌어. 종부세로. 여러분들 솔직히 2주 동안 한 장짜리 봤어요, 안 봤어요? 한 장짜리는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날이라도 국세. 그러니까 그런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항상 보다 주말을 활용을 잘 해야 돼요. 가족이랑 놀러 가버리고 뭐뭐 좌우간 한 번에 붙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주변 정리를 서서히 한다 그랬어요.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할 거 다 하고 만날 거 만나고 수다 그냥 쟁일 떨고 그럼 10년 가도 불상사가 일어나. 그래도 한 번에 붙으려면은 독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이번에 붙은 사람은 뭐다? 한 번에 붙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다 끊어. 가족 빼고는. 그리고 명절 때도 있잖아요. 시집에 안 가. 국가고시 미리 갔다 와. 미리. 남편도 다 이해해. 국가고시를 앞두고 명절 때 가서 전 붙이다가 다 전 속에 다 답이 날아가. 자, 그 다음. 우스갯소리지만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다? 확정. 확정했잖아. 그럼 확정되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기한, 납부기간 안에 납부를 하면 끝나죠? 그렇잖아. 아, 확정했잖아. 얼마라고? 이 기간 안에 납부하면 끝나는 거요? 자, 그럼 이제는 뭘로 들어간다? 소멸되는 사유, 소멸되는 시기. 현행법에 몇 가지밖에 없다. 다섯 개. 소멸 나왔잖아. 3번. 소멸되는 사유 나와있죠? 별 하나 딱 붙여. 소멸. 그럼 박스 다섯 개가 있어요. 뭐 하면 없어진다? 납부. 세금을 납부하면 없어져. 이 조세는 채권이다, 채무다. 조세는 채권이다, 채무다. 예? 항상 세법을 배울 때는 정부 입장에서 배워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채권이야. 우리의 입장은 채무고 꼭 반대로만 얘기해. 그러나 이게 특징이에요. 이제 상반기까지는 거의 반대로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할 그런 것도 특이해. 그래서 항상 과세권자, 정부 입장에서 답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는 받을 거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채권은 언제 없어져? 납부하면. 세금을 납부하면 없어지지? 박스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충당. 세 번째는 뭐다? 부과. 일단 큰 틀을 알아야 돼. 취소.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의 만료, 글씨를 잘 봐야 돼요. 다섯 번째는 소멸시효 완성. 이 다섯 가지는 뭐다?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사유입니다. 적을 필요 없잖아요. 거기 박스에 딱 나와 있잖아요. 표시만 하면 딱 되지, 다섯 개. 납부는 알겠죠? 응. 그 납부하면 없어져. 100만 원이야. 납부하면 없어지잖아. 근데 충당은 뭐야? 충당은 납부할 세액과 돌려받는 세금이 뭐야? 환급받을 세액이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뭐라 그래? 환급받는다 그러잖아, 세금을. 예? 그 환급받을 세액이 20만 원이야. 납부할 세액이 얼마야? 100만 원. 그럼 법은 어떻게 할까요? 100만 원을 받고 20만 원을 돌려줄까요? 아니면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까고 80만 원만 받을까요? 어, 80만 원만 빼고 80만 원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20만 원은 뭐였다 그래요? 충당됐다 그래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과 환부, 돌려받을 세금을 뭐 한 거야? 상계 처리한 거야. 그래서 20만 원은 뭐 됐다 그래요? 충당됐다 그래. 그럼 20만 원은 돌려받을 세금을 돌려 못 받았잖아. 결국 납부한 거야. 그래서 이 두 녀석은 돈을 내고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용어로 뭐라 그래? 까만 거. 조세채권의 실현이라 그래. 돈 내고 없애는 거예요. 충당. 알아들었어요? 즉 사회에서 뭐라 그래? 퉁쳤다 그래. 깠다 그래. 자, 그다음 돈은 안 냈지만 세금은 안 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 까만 거 뭐라고 나왔어? 조세채권의 미실현. 돈 안 냈어. 근데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뭐다? 부가가 뭐라 그랬어? 부가가 뭐라 그랬어요? 결정.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근데 이게 뭐가 된 거야? 취소. 그럼 정부가 세금을 뭐다? 잘못 부과한 거야. 알아들었나요? 아, 잘못 부과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니까. 그럼 잘못 부과하면 처음부터 뭐다? 없어지는 거야. 취소.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왔죠? 근데 이게 취소됐어. 왜 취소돼? 잘못 부과한 거야. 그럼 잘못 부과하면 취소는 뭐다?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야. 취소. 그래서 오른쪽에 나왔네. 취소. 나왔잖아. 취소. 꼭대기 오른쪽에. 취소되면 확정된 조세 채무가 없어지는 것. 알아들었나요? 부가 철회하면 틀려. 취소. 글씨를 잘 읽어야 돼요. 부가 철회하면 틀려요. 부가 취소. 자, 이 세 가지는 알겠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해와 이해야, 시험은. 아, 세 가지는 이거야. 시험에 나오는 거.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야? 세금을 안 내잖아. 세금을 안 내면 조사할 수 있는 기간. 조사기간이 제척기간이에요. 세금을 안 내면 세무조사가 들어가잖아. 그래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그래. 자, 그럼 이제 뭔 뜻이냐. 외우지 말아요. 세금을 무신고해. 세금을 무신고한다고. 됐죠? 그럼 무신고하면 가산세를 붙여 조사해서 무신고하면 조사가 들어가잖아. 조사가 들어가서 세금 낼 사항이 발생되죠? 그럼 세금을 늘려서 어떻게 합니까? 결정하잖아요. 세금을 안 내면 조사 들어가잖아. 제척기간. 그러면 이제 세금 낼 사항이 있으면 결정해서 뭐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런다? 제척기간. 그래서 모든 세금은 눈 감을 때까지 부과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일정 기간 안에 부과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어? 조세채권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나와 있죠?
이 기간 안에 부과를 못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된다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세금은 부과를 못해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부과를 하라. 5년, 10년, 15년 막 있어. 자, 그럼 이제 이 기간 안에 결정해서 부과를 하잖아. 그럼 이제 뭐가 시작된다?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있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은 원칙이 5년이야. 5년. 그럼 소멸시효는 뭐다? 소멸시효는 세금을 뭐다? 거둘 수 있는 기간이야. 징수. 할 수 있는 기간을 세법에서는 소멸시효라 그래. 그럼 소멸시효가 끝나면, 완성되면 세금을 못 걷어. 자, 이해를 잘해야 돼요. 제척기간은 세금을 뭐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럼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줘? 뭐를 보내줘? 고지서를 발급해 주는 거야. 일정 기간 안에. 그럼 고지서를 발급해 놓고 걷어가야지. 걷어가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징수기간. 징수기간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 그래서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제척기간. 그 박스에 별 하나 딱 붙여요. 박스. 연수만 기억하는 거예요. 박스. 지방세든 국세든 똑같아. 1. 사기부정. 밑줄 긋고 박스에. 사기부정.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으면 몇 년 안에 부가권을 행사해야 돼? 10년. 10년이에요. 10년.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그럼 10년 안에 고지서를 보내면 되는 거야. 그럼 10년 안에 고지서를 못 보내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그러니까 10년 버티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나와 있나요? 2번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자. 세 글자로 딱 적어. 뭐라 그래? 무신고라 그래. 무신고. 시험은 무신고라고 안 나와요. 과세표준 신고서가 있잖아.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무신고. 딱 적어. 그럼 무신고하면 몇 년 안에 고지서를 보내라? 7년. 그래서 7년 안에 안 보내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되는 거예요. 7년 찾았어요? 그래서 3번으로 내려온 거야. 3번. 자, 2번은 지금 2번은 출제된 적이 없어요. 밑에 3번. 2번은 출제된 적이 없다. 알아들었나요? 보지 말 것. 자, 3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다? 무신고. 7년. 그럼 세금을 무신고하면 숫자가 어떻게 돼? 무칠래. 묻히는 거야. 땅속에 묻힐래. 세 글자로.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으면 정부가 열받지? 사기부정은 열받아요. 10년이야. 사기부정은 10년. 열이잖아. 열. 무신고는 묻힐래. 7년이야. 무. 7년. 사기부정 열받아? 10년. 숫자는 느낌으로 가는 거요. 자, 나머지 그 밖은 5년. 그 밖에 뭐가 있어? 과소신고 이런 거. 그래서 1번, 3번이 아닌 건 무조건 5년이야. 그 밖에 대표적인 뭐가 있다? 과소신고. 적게 신고하면 5년 안에 고지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기간 안에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날라오면 정부는 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걷을 수 있는 기간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 자,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요. 소멸시효. 자, 양괄호 5번 가운데 별 딱 붙이고 징수권에 뭐가 있다?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가 뭐다?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야.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제척기간 안에. 그럼 원칙은 박스 몇 년? 5년. 5년 안에 돈을 걷어야 돼. 돈을 못 걷으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돼. 자, 국세. 항상 시험장에 가면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야 돼. 국세는 덩어리가 크잖아. 원칙은 몇 년? 5년. 그러나 납부할 세액이 얼마이야? 5억 이상은 10년 안에 걷습니다. 지방세를 물어보면 무조건 5년이야. 그러나 국세를 물어보면 5년. 그러나 5억 이상 국세는 몇 년 안에 걷어라? 10년. 연수.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 뭐가 끝났어, 이제? 뭐가 끝났냐고요?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체크만 해주세요. 또 다음 달에 또 배우잖아, 이거. 그쵸? 자, 칠판 봐요. 자, 정리 들어가죠. 자, 칠판. 지금 배웠잖아, 50분. 딱 이제 1시간 동안 배웠으니까. 자, 성립, 확정, 소멸을 배웠다. 그럼 성립은 세금 낼 의무는 무슨 요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즉 성립은 뭐다? 세금 계산을 출발하는 시점을 얘기한다. 아무 때나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확정하고 하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하루지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그 다음 소득세는 1년 단위죠.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 성립 하면 이제 세금계산 출발해서 얼마라고 확정시켜야지. 확정시켜야 되잖아. 확정시켜야 되죠. 한 번 내는 세금은 어떻게 한다?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 성립하고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뭐다? 매년 내는 세금은 뭐다? 매년 내는 세금은 뭐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러나 요즘 시험의 특징은 뭐다? 지문이 길어져.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보면 다 맞춰. 그리고 이런 밥풀떼기잖아, 이거. 밥풀떼기들은 뭐랑 같이 성립한다? 본세랑 같이. 본세를 길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즘 시험은 지문이 길어. 그래서 30일에 때 출제 예상,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 지금 11월, 12월 무리한 요구죠?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소득세가 딱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다 마치잖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면은,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and 납세무자가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길어진다. 자,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한다? 원칙.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알아들었나요? 정부가 뭐다? 결정할 때 확정된다. 이렇게 길게 물어본다고요. 자, 소멸.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몇 가지밖에 없다. 다섯 개. 첫 번째는 납부. 두 번째는 상계 처리하는 충당.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안 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마다 제척기간. 세금을 무신고하면 조사가 들어가죠. 조사기간이 뭐다? 제척기간. 그럼 제척기간 안에 뭐다? 고지서를 보내면 된다. 자, 한 장짜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한 장짜리 보자고요. 한 장짜리. 그래도 한 번에 붙는 사람의 특징은 어젯밤에 한 장짜리는 보고 와요. 한 장짜리를 안 보고 덜렁덜렁 생각 없이 온다. 계속 가야 돼요. 1년 빽싸게 해야 됩니다. 빽싸게. 그럼 영광의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자, 첫째 시간 뭐 배웠다? 뭐 성립시기 배웠네. 꼭대기 성립시기 한 장. 한 장짜리는 지금 항상 세법은 기억을 해야 돼요. 수업 방향이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거잖아. 엉뚱한 자. 그래서 성립시기 나와 있죠? 취는 취득할 때 성립. 확정은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 옆에 붙어 있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
지금 뭐 하는 거, 왜 이걸 안 꺼내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자꾸 까먹으니까 젊은 분이 얘기해줘요. 언니 꼭 이거 갖고 다니라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돼. 우리 집 사람도 중개사 공부하는데 말을 안 들어. 매일매일 까먹어. 근데 이번에 붙었어요. 붙었다고 2년 만에. 2년 만에 붙었어요. 직장 다니니까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집에 없어. 독서실 가서 빽사지게 공부한다고요. 참 여기는 다정하고 좋네.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될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칸. 자, 재산세와 종부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그리고 옆에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 맞죠? 자, 종부세도 6월 1일.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결정. 그러나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그럼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종부세가 답이에요. 그럼 선택하면 정부 결정은 없어지죠? 자, 그 다음 나왔다. 소득세. 언제 성립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엔드머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지방교육세 7번. 지방교육세 7번. 자, 뭐만 봐? 성립시기. 7번. 딱 해서 성립시기로 와. 본세랑 같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 자, 8번. 8번. 자, 이것도 부가세지? 부가세의 동그라미 치라고요. 독립성 여부에 따라 부가세잖아. 붙여서 내는 세금. 역시 성립시기는 뭐다? 본세. 자, 11번. 11번 지방소득세. 이거는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세야. 그러나 세무서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특별징수하는 거야. 그 다음 밑에 특별징수 찾았지? 그럼 결국 이것도 본세랑 같이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붙어? 본세 성립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 배운 거 아우터레인 잡았네요. 그러니까 세법은 할 게 없어. 한 장짜리만요. 졸릴 때 한번 봐봐. 한 장짜리. 이거 딱 이제 얼굴 덮으면 잠도 잘 와.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